린다즈 피처링 윤미래 린다 듣고 왔습니다. 피처링 코드콘스트였고요. 윤재원님께서 역시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 오늘 지금 필터가 오늘 진짜 아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보는 라디오 못 봐서 아쉽네요. 지금 거의 오늘 여러 가지 겨울 왕국으로 바뀌어가지고 황사 왔다가 눈 왔다가 막 창백해졌네요. 윤재원님께서 역시 윤미래님 너무 좋아요. 9079님께서 윤미래씨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비하인드 궁금해요 라고. 아 저도 궁금합니다. 이건 뭐 그냥 딴 거 없고 네. 효리 누나가 네. 피처링을 누가 하면 좋을까? 라고 네. 물어봐서 이거는 여성분들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네. 무조건 피처링의 여자 아... 가수가 필요했는데 이제 효리 누나와 딱 뭔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 때 어울리는 네.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윤미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미래 누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너무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이 딱 나올 때 뭔가 미래 누님께서 랩으로 딱 치고 나올 때 그쵸. 되게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는 맞아. 게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너무 감사합니다. 갑자기 훅 들어와요. 이게 와 이렇게 여튼 린다라는 노래 듣고 왔고요. 이제 저희는 힙한 상담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나유진님 안녕하세요. 코쿤님 전 턴테이블이 없어요. 근데 코쿤님 꽃 LP가 나왔잖아요. 살까요 말까요?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? 아,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. 근데 이게 지금 네. 물량이 거의 이제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또 잘 팔렸어요? 아 그럼 제가 원래 피지컬에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네. 사실 거면은 빨리 사셔야 될 거예요. 아 재수 없어. 뭐 사든가 말든가. 진짜. 사지 마세요, 제발. 사지 마. 아, 네. 턴테이블은 사실 저는 네. 저도 턴테이블, 그러니까 바이닐을 사고 나서 네. 바이닐을 뜯어서 플레이를 거의 안 하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소장용으로 사기 때문에. 맞아요. 네. 3822님께서 보라 켰는데 코쿤 씨 여배우 필터 보였다. 이게 그거잖아요. 그 애들끼리 그 여름에 축구할 때 보면 선크림 잘못 바르시는 거예요. 선크림 너무 과하게 바른 아 정확하네. 친구들인데 정확하네. 그 지금 그 필터거든요. 그 엄마 선크림 잘못 깎아. 1211님께서 코쿤님 엘사 느낌, 한님 코쿤님 추워 보여요, 지윤님 코쿤님 드라큘라 느낌 나요. 좋은 건 없네요.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? 팔이 혹시? 아 그게 일단 생기가 일단 없어요. 피기가 없네요. 피기가 없어. 생닭 생닭색이네요. 생닭색. 그런데 아, 괜찮네요. 잘 어울립니다. 네.